저는 아침에 새벽 기도할 때그 마음 자세에 대해서 좀 여쭈고 싶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신랑하고 같이 하는데요. 그냥 일상처럼 이렇게 해서 그런지 아무 마음에 저희가 기도를 다하고 나면 일지를 쓰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쓸 말이 특별히 없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생각이 참 많았는데 지금은 생각이 줄어서 그런가?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그게 제가 일상에 그냥 젖어서 그렇게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이제 마음을 조금 가라앉혀서 그런 건지 그걸 기도할 때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게 진짜라면 완전 도인이지. 생각은 많이 일어나는데 그거 가지고 문제시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지 별로 그렇게 고민되거나 예전처럼 많이 힘들 마음이 생기지가 않거든요. 그럼 그렇게 쓰면 되지. 생각은 많이 일어나지만, 그게 뭐 특별히 고민되는 거는 아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수행일지. 이렇게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일상이 이제 좀 그런 시간들이 좀 길어지니까 내가 이제 수행을 조금은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걸 보면 계획성 있게 쫓기듯은 하지만 뭔가를 이루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는 않는 것 같고 마음만 편한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 번씩 있거든요, 선생님. 그렇게 수행일지 쓰면 되지. 지금 말한 대로 그대로 수행일지에 쓰면 되는 거예요. 수행일지에 그런 거 쓰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대로 그렇게 쓰면 돼. 그냥 예. 일어나는 예. 그대로. 예. 지금 잘 얘기하네. 잘 쓰네. 근데 수행을 하는데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냥 수행에 딱 집중이 됐다 하는 건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좋은 일인데 그게 뭐 문제가 돼요? 수행이 그대로 명심문 읽을 때는 명심문으로, 뭐 수행문 읽을 때는 수행문으로, 염불할 때는 염불에, 명상할 때는 호흡에, 소원 읽을 때는 소원에 딱 집중이 되고 딴 생각 없다면 나보다 더 낫는데. 나는 그럴 때도 딴 생각 맨날 드는데. 선생님, 그건 아니고요. 제가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조금 돼서.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는 건 좋은 거라니까 자꾸 그러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제가 이렇게 그럼 다른 사람 담배 피우는데 난 담배 안 피우면 난 담배 피우는 게 좋은 거야? 그거는 아닌데 그래도 기분 잣대라는 게 있는데 그걸 제가 한 번씩 못 내려놔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아침에 기도할 때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건 좋은 일이고, 생각이 떠오르는데도 별로 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정도니까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이런 건 점검해 봐야 돼. 생각이 너무 많이 떠올랐어. 무슨 생각 했는지를 끝나고 잘 모르겠어요. 그래 놓고는 난 아무 생각이 없다. 이렇게 한다면 그 문제예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해가. 무슨 생각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을 기도할 때 너무 많이 해가. 생각을 한 개만 했으면 한 개를 딱 기억할 텐데. 시작할 때부터 끝날까지 온갖 생각을 해가지고 밤에 꿈꾸듯이. 밤에 꿈은 전부 다 꾸죠. 아침에 일어나 무슨 꿈꿨는지 기억이 안 나듯이. 그래 놓고는 나는 꿈안 꿨다 이런 사람하고 비슷하다. 그렇다면 문제다 이 말이야. 그 망상 속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 기도할 때 점검 한번 해봐요.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가? 안 그러면 딱 집중이 되고 생각이 별로 없는가? 생각이 가끔 일어나지만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가? 생각이 시작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끝나고 나면 너무 많아가 무슨 생각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가? 이거 딱 점검해보면, 너무 많아가 무슨 생각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하면, 그럼 번뇌 망상이 휘둘려 있다. 기도에 집중 못했다. 이런 얘기.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질문하신 분은, 남은 돈 버는데, 난돈벌 생각이 별로 안 드니까 내가 문제다.
남은 출세하려고 열심히 돌아가는데 나는 출세하려고 별로 생각이 안 드는 게 문제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욕심이 버려진 게 아니고 욕심은 있는데 욕심을 채우려고 노력도 안 하는 거예요. 욕심은 있고 노력을 안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은 욕심을 버려라고 하잖아. 그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힘들잖아. 그죠? 그러니까 욕심을 버려라. 그럼 뭐 할 것도 없다. 노력할 것도 없다. 이렇게 가리키는데 이분은 욕심을 부리는 사람보다 더 게으른 거예요. 욕심은 있고 노력은 안 하고. 그러니까 욕심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보면 부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좀 잘 새겨봐야 돼. 나는 집착을 안 해서 마음이 편안한 게 아니다. 나도 남들처럼 되고 싶은 건 있고 그대로 욕심은 있고 그거 하려고 힘드니까 그건 하기 싫고 이래서 지금 사실은 지금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제일 욕심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조금 더 기도하면서 자기를 살펴봐요. 자기 상태를. 지금 자기 상태를 자기가 점검을 잘 못하고 있어요. 멍청한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번뇌가 생겨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조금 살펴보시면 좀 뚜렷해질 거예요.